힌트를 그려달라고? 프로젝트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분. 아, 근데 저희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확실히 재능이 있으시네요. 흥이 장난 아닌데?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사운드 트랙 넘버원의 한소희, 박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두 사람이 디즈니 플러스의 특정 작품을 그림으로 그릴 겁니다. 이 공개된 그림을 보시고 어떤 작품인지 맞춰주시면 특별한 상품을 여러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제일 재밌는 점은 저희 두 사람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어 그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과연 저희는 얼마나 잘 맞을지 이 점도 눈여겨봐주세요. 이게 뭐야? 그런 거 디테일 표현할 시간이 없어요. 눈을 그려줘야지. 야, 확실히 네가 센스가 있네. 어떻게 또 뭐해? 또 뭐해? 끝났습니다. 제가 네. 이제 그 드릴 힌트는 자, 바로 요고. 네. 요고. 이게 뭔가요? 뭘까요? 밤인가요? 밤일 수도 있고. 뭐. 감자인가? 감자일 수도 있고. 어, 강원도인가 보다. 그쵸, 그쵸. 뭔가요, 이거는? 요즘에 춥잖아요. 추워가지고. 아, 귀마개. 이게 여자는 맞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혼란을 주고 있어. 어? 아, 이거 알아요. 주온. 그쵸. 여기 막 뭐가 이렇게 막. 공포영화 아니에요? 네, 뭐가 막 있어요. 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그냥 이 그림 자체가 힌트입니다. 피자인가? 피자 박스고 그럼. 피자를 먹으면 이제 너무 네네. 즐겁고 그럼요. 네, 피자를 사랑하고 망했네요. 어머. 야, 빨리 그려. 오. 대박. 이거 못 맞출 수 없어. 야, 이런 장면이 있었어. 아 있잖아 그거. 나 이게 누군지 몰라. 아, 정확해. 이거는 진짜. 그치? 우리의 어, 이걸로 다 진짜, 끝났어, 사실은. 그치. 뭔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목걸이가 어. 이거 진짜 디테일. 수염도 좀 이렇게 쓰시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어. 그다음에 보시면 너가 설명하려고 했던 장면이 이게 맞아? 어, 맞. 맞아? 대박이다. 아니, 이래, 너무 이, 잘 그렸어. 이해가 되잖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아니 맨 처음에 누가 좌절을 하고 있고 문 앞에서 좌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장면이 있었나 하다가 사실 이게 없으면 몰라요. 이거. 몰라. 어. 근데 갑자기 어. 엄청 곱게 두산 포인트가 된. 네. 아, 제가 그릴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정말 그림 그 자체예요. 명장면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 이제 시작이 끝. 되는. 이것도 스포야? 그럼. 네, 힌트! 일단 어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가운을 입고 있고. 그쵸? 어, 이게 청진기인가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림도 이제 이게 없었다면 네. 갑자기 이제 네. 아인슈타인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쵸. 정답은 과연 뭘까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 망했어. 에이. 야, 이런 게 있었어? 응. 하, 너는 천재다. 끝! 오.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봐도. 어, 울고 있고? 웃고 있고. 얘는 화나는 거예요. 미처 그리지 어. 못했지만. 그치, 그리고 얘는 네. 뭔가 주인공 같이 생겼죠.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명장면 갑니다. 이게 뭐죠, 근데 도대체. 두더지들이 여기 밑에. 개미핥기인가요? 코끼리 꼬리가 어... 있지. 꼬리 있지. 그치. 어, 근데 이렇게 두껍진 않아. 그 다음에 힌트입니다. 네. 사람의 머릿속에 네. 뭔가 이렇게 많아요. 감정들이 많네요. 많아요. 네. 울고 있어, 얘는. 얘는 화가 났고. 얘는 웃고 있네. 이게 힌트입니다. 힌트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너무 어렵다, 이거. 어려우실 거예요. 네, 최근에 촬영한 콘텐츠 중에 제일 재밌고 스릴 넘치는 맞습니다.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림들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진심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특히 저희 그림을 보고 시청자분들이 맞추실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긴 한데요.
저희가 직접 그린 그림이니까 너무 욕하지 말아주시고 정답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여기 여기 이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운드 트랙 넘버 원에서 펼쳐질 저희의 그림 같은 케미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놓치지 마세요. 그럼 안녕!